이 영화는 그 사이엣을 만들 때 처음 기획을 했었으니까 한 7, 8년 된 것 같죠. 좀 관념적으로 계속 그런 질문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. 가까운 분들이 이제 갑자기 한 달 사이를 두고 가게 됐는데 죽음이란 게 제 멱살을 잡고 끌어온달까요? 이야기를 빨리 해라고, 숙제를 풀으라고 이렇게 강하게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옆에 있는 자리들이 사실은 같이 있어야 될 분들이 안 계시는 그 자리죠. 그 자리에서 뭐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받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선생님이 이제 훌륭한 삶을 살아서 그 부분을 담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, 그냥 앞에 가면서 뒤에 가는 사람한테 지도를 남겨주는 거라고, 그 지도가 아마 보신 분들은 되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고, 그 선물을 같이 한번 서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. 메시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. 그냥 저는 죽음을 한번 체험시키고 싶었습니다. 저한테도 그렇고요. 그런 체험들을 왜 하냐면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. 삶의 끝에 갔을 때 찾는 진짜 미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.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에 가서 정말 이것 구애하는 것 또는 정말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가치로 매겨져야 되지 않을까. 우리 스테파노 같은 신학생이 우리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자신이 본래 자살도 생각을 할 만큼 되게 마음이 다운됐는데 그 관념적인 자살이 이 앞에서 죽음으로 쭉 열거가 될 때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. 스테파노는 제 시선이고 제가 보고 싶은 또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친구였고, 어떤 계기든 죽음이라는 숙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질문이라고 보거든요. 지금 현재의 순간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뭐랄까 농도 짙게 살아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. 많은 영화들 보시고 또 한 번 정도 의미를 씹어봐야 되겠다 싶다면 연말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계절의 끝처럼 이 끝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끝을 보면 다시 연초를 계획할 수가 있겠죠. 다른 의미로 말이죠.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유해 준다면 또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.